우리 할머니는 음이온을 좋아하십니다. 베개, 팔찌, 침대까지 종류도 다양하죠. 정말 건강에 괜찮은 걸까?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마침 관련법이 강화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.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우리 몸에 닿는 모든 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원료물질로 가공품을 만들 땐 등록이 의무화됩니다. 어르신들을 현혹하던 허위 광고가 금지되고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도 한다니 더 안심입니다. 걱정 뚝 생활주변 방사선 7월 16일부터 시작입니다.